안녕하세요. 정설령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려동물이 너무 뚱뚱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만한 동물, 이제 과체중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비만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좀 많을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한 경우 한 3, 4개월 뒤부터 살이 이제 찌기 시작하죠. 그리고 활동량이 너무 적은 경우, 그리고 뭐 마찬가지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호르몬 질환 등에 의해서 뭐 이런 질병 요인에 의해서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는 먹는 양이 쓰는 양보다 많은 경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일 반려동물이 비만이 되게 되면은 음식 섭취량을 좀 조절해가지고 체중을 감소시켜서 정상 체중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이제 만일 비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골관절 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방광결석 같은 이제 하부요로기 질환 또는 뭐 피부 질환, 종양성 질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려동물이 비만인지 여부를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 우선 좀 주관적인 부분이 좀 개입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바라보는 것과 옆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져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쓰고요.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BCS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우리가 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바디 컨디션 스코어는 우선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좀 보여야 됩니다. 약간 들어간 형태로 좀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가슴 라인하고 허리 라인이 일자 이내가 돼야 됩니다. 이제 허리가 가슴보다 더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이 복부 부위가 약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호리호리해도 그 파우치라고 하거든요. 그게 축 처지는 그 부분,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져봤을 때좀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이제 갈비뼈를 이제 만져봅니다. 갈비뼈를 만져가지고 그 손으로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 갈비뼈가 만져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등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 부위, 이제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으로 근육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눌러가지고 탄성이 좀 많이 느껴져야 되고, 이게 이제 잘, 너무 두툼해가지고 잘안 들어가는 경우라면은 좀 비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BCS는 9단계로 나뉘게 되고, 1부터 9까지가 있게 되는데, 1, 2는 굉장히 마른 애들이고, 8, 9는 굉장히 뚱뚱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개의 경우는 4와 5가 정상이라고 보고, 고양이는 5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6은 10% 정도 비만, 7은 20% 정도 비만, 8은 30%, 9는 40%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살이 쪘을 때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반려동물의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휴지기 에너지 요구량만큼만 급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휴지기 에너지 요구량을 뭐 만약에 이제 계산하시기 어렵다면은 개의 경우는 지금 주는 밥의 양에서 한 3분의 2 정도로 줄이시고요. 고양이의 경우는 한 4분의 3 정도. 고양이의 경우는 지금 주는 밥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먼저 주셔보는 겁니다. 그렇게 준 다음에 이제 체중 체크를 통해 가지고 비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반려동물이 너무 살이 쪄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지금 주는 밥에 밥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체중 변화를 보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감량 속도입니다. 감량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거나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살이 너무 천천히 빠지게 되면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러므로 최적의 감량 속도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적의 감량 속도는 일주일에 1%만큼 살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5kg잖아요. 7일 뒤에 50g이 빠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현재 체중 6kg인 반려동물의 정상 체중이 5kg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kg가 더찐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6kg이나 강아지 정상 체중 5kg니까 1kg만 빼면 되는데 이 1kg은 정상 체중 5kg 대비 20%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만약에 1%를 뺀다면 20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주를 비만 치료 기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즉, 이 6kg짜리 반려동물에게 지금 주는 음식량의 뭐 3분의 2나 4분의 3만 제공하여 일주일마다 체중을 측정하여 일주일 후에 체중이 지금 체중 대비 1%가 빠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급여량을 조금 늘려주어야 하고, 속도가 너무 느리면 급여량을 조금 줄여주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만일 현재 체중이 7kg이고, 이상적인 체중이 5kg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라면 어떻게 될까? 현재 체중이 7kg고 이상적 체중이 5kg니까 그 차이 2kg가 되겠죠. 이 2kg는 정상 체중 5kg 대비 40% 찐 거에 해당되죠. 일주일에 1%를 감량해야 되니까 40%를 모두 감량하려면 40주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40주가 치료 기간이 되겠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너무 찐해라 가지고 급여량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고, 이때는 1%가 좋긴 하지만은 사실 한 1.5나 2% 정도까지 초반에 그렇게 책정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살이 찐 만큼의 치료 기간, 비만 치료 기간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를 위한 음식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탄수화물 식단은 비만을 야기하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고단백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지방은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영양소이고 포만감을 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이제 식이섬유를 간식처럼 먼저 주고 이후에 이제 밥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샐러리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식품인데 강아지 경우입니다. 이 샐러리를 데쳐 가지고 이제 밥 주기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물하고 같이 이제 섭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샐러리가 물이랑 같이 섭취되면은 위에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포만감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 다른 영양소인 미네랄하고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섭취되는 양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좀더 늘려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을 주는 양도 주의하셔야 하는데, 하루 필요 에너지량의 1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0kcal를 섭취하게 한다, 하루에. 한다면 20kcal를 안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운동량을 늘려서 다이어트로 인한 근육량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게좀 필요하고, 또는 이제 다양한 장난감 놀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 캣타워라든가, 뭐, 개고양이 마찬가지 비만 관리용 식기들이 요즘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이제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려동물의 현재 체중, 그리고 목표 체중, 또는 이제 이상적인 체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두 체중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제 위에 계산한 퍼센트만큼을 치료 기간으로 잡습니다. 이후에 이제 급여량 감소를 통한 감량 속도가 일주일에 1%에 근접하는지 매주 측정해가지고 급여량을 계속 조절해서 적절한 감량 속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음식도 중요한데, 음식은 기본적으로 고단백,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단을 선택하셔야 하고, 여기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영양제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지방을 좀 태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비만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